안녕하십니까. 광주 시당위원장 이병훈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또 모욕당했습니다. 5.18과 민주주의를 왜곡 폄훼하는 발언은 독버섯처럼 도달합니다. 집권당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작자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 공약은 립서비스다.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인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 위원장은 5.18 북한 개입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에서 학살당한 사람들은 5.18 묘역에서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기 기총소사의 탄원은 금남로 전일빌딩 벽에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발포명령권자는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영역입니다. 김재원, 김광동 같은 자들의 망언을 단죄해야 하는 이유는 진실규명의 희망을 짓밟고 살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개정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과입니까? 소다기는 피하고 보자는 면피성 사과에 불과합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당론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참석해서 5.18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훼손하고 폄훼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헌법적 가치의 문제이자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 호남을 찾는 발걸음에 진정성이 있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을 사퇴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김광동 해임을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김광동을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라며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김광동은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흠집내고 국민을 갈라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김광동이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생각하신가요?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통합입니까?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김광동을 해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